자,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. 서상현 팀장과 함께 마감의 흐름의 분석과 더불어서 내일장의 투자 전략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,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네네. 사실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달리는 종목도 있고, 종목별로는 아마 지금 시장을 모르는,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때라고 할 강한 그런 종목도 대형주도 나오고 물론 테마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. 네네. 어떻게 봐야 그렇죠. 되죠? 이거 종목 중심으로,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지수를 볼수 없다면 종목 중심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,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이슈를 더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도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을 좀 주목을 해서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뭐 미국 증시에서도 상승을 했던 종목들, 하락을 했던 종목들, 이런 것들이 테마로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. 아, 맞아. 오늘 5G 괜찮았나요? 혹시 중국? 네. 5G가 왜 좋았냐면, 그, 램리서치하고 퀄컴에 대해서,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요.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5G 그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의 판매가 하반기 때좀더 늘어날 거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그 가격이 좀 높지 않습니까? 일반적인 것보다.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아지니까 뭐 수익률에서도 좋을 거다.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. 중국에, 아니 미국에서.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, 사실. 네.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일 수밖에 없고요. 그거는 이제 뭐 채널 K만 계속 보시면 아침에 계속 다 나오고요.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부분들이 좀 많아요. 하나는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또 오늘 또 하원에서 또 있거든요. 즉 청문회가. 근데 어저께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자체를 가지고 하락과 상승 요인이 작용을 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치료제와 백신 이슈 때문에 다시금 상승폭을 좀더 이어갔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뒷받침할 이슈가 딱히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회사채라든지 일드캡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다라면, 그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는 상원하고 좀 다르게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질문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한 지역에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질문들이 좀 많을 것 같고,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한 게 오라클. 오라클이요. 오라클이 마이너스 3% 정도 지금 시간 외로 빠지고 있는데, 그와 관련돼서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움직임, 이런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. 오늘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납니다. 폼페이오랑. 하와이에서. 하와이에서요? 그러다 보니까 만나네요. 오늘 저녁에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둘이 만나는데, 요즘에 계속 마찰이 있잖아요. 코로나, 그렇죠. 홍콩, 그다음에 남중국해,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, 만약에 여기에서 서로 치고 펴고 싸우면 애기들도 아닌데, 뭐 그래 버리면 시장은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요. 의외로 여기에서 악수하고 끝나고, 이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내용들은 잘 알려지지는 않을 겁니다. 다만 이제 어떤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뭐 기자분들이 또 분위기 조심조심 뭐 보면서, 쓰겠지만,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자극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오늘은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굵직굵직한 이슈들 없다고 했는데 의외로 많네요. 찾으니까 많은 거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런가? 찾으니까 또 많네요. 그것도 굵직굵직해요. 알겠습니다. 여전히 뭐 중앙은행의 정책들을 볼수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점검해봐야 될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많이 올랐었는데, 요거를 조금 더 심리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
오라클의 흐름이 될지 안 될지 요거 보자는 말씀이시고, 또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세 가지에 좀 더 집중하면서 시장을 보자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, 팀장님. 네네. 뭐 거기다가 또 어저께 네. 엔비디아가 미증시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빠졌거든요. 아, 엔비디아가요. 예. 트럭연을 하향 조정하면서 빠졌는데 네.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그거에 많이 올랐다. 아.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장중에 그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상승폭이 좀 제한됐었거든요. 네. 그러다 막판에 다시 올라가긴 했었는데 거기다가 또 요즘에 가끔씩 뉴스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게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쪽을 통해 가지고 반독점 예, 관련된 코멘트들이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서 네.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조 바이든 네, 미국 네. 민주당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를 이기고 있거든요. 네. 당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판기업들에 대해서 또 변화를 주는지도 계속적으로 챙겨볼 건 많은데 네. 이게 다 하반기 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챙겨보자. 네. 채널 K를 좀 보자. 뭐 이런 네. 거죠. 뭐. 알겠습니다. 판기업이 지금 미국의 주도주죠. 예, 네. 이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앞으로도 큰 그림을 그릴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,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. 예, 팀장님 말씀 잘 들었. 습니다. 내일 또 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정리 되셨습니까, 여러분? 예, 지금 시장이요 지수가 이제 등락이 많다 보니까 그날 그날 왜 오르지? 왜 떨어지지?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내일의 핵심 이슈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